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홍명희입니다. 아유, 45분을 까먹었습니다. 네, 40분을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러세요? 다른 날도 아니고 강의하는 날 많은 분들의 시간을 뺏게 하시나요? 하고 차 안에서 하늘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2시간 동안 너무 중언부언하지 말고 몇 학기만 딱 추려서 핵심만 전달해 줘라. 너무 복잡하게 말하지 말아라. 짧은 시간 하라고 시간을 뺏으셨습니다. 물론 이유는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될 이야기가 뭐죠? 상담과 복제죠? 상담과 복제. 아마 여기서 제가 늦은 이 원인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상담 자주 하십니까? 상담 자주 안 하시죠? 저도 자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상담을 자주 못 해요. 바빠서도 그러고, 또 스폰서님도 바쁘고, 우리가 이렇게 타임이 잘안 맞아서 상담을 잘못 합니다. 대신 저는 짤막한 상담을 자주 합니다. 그냥 통화로. 이래서 한번 통화하면 이제 있었던 내용을 다 얘기하느라고 상당히 긴 시간을 얘기하게 되죠. 네. 그런 상담 말고 지금 팀장 이하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상담. 그러니까 팀장 이상의 리더분들이 해야 될 상담이 있고 팀장 이하에 지금 막 조직을 구축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상담의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상담이 만만치 않았어요. 저도 그 과정을 똑같이 거쳐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일정한 기준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러이러한 조건만 충족되면 이 일을 할수 있다. 그래서 당신한테 이러한 조건이 있는가 확인하고 이 일을 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자유분방하게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습관대로 각자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누구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말하는 게 싫어. 그냥 한마디로 딱 설명하고 알아들었죠? 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걸 갖고 막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하면 듣다가 5절쯤에 지진이 나버려. 그래서 그 다음은 하나도 안 들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얘기를 왜 저렇게 길게 하셔야 되지? 이거 하려는 거구만. 알아들었어요. 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그 상담을 하는 게 두려워. 가서 또 지진나게 주리를 틀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상담을 받는 입장에서 그래요. 그러면 상담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또 어쩔까요?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멍. 아무것도 들고 온게 없어. 그럼 뭘 상담하러 오셨나요? 어떻게 하면 일이 잘 되나 해서요. 그래서 사장님은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멍. 그럼 상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는 사람 입장, 받는 사람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일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요렇게 솔직하게 나가는 것 하고, 나 지금 몇 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진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데요? 멍.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상담을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상담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 상담이 잘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기가 진행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딱안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저는 이 부분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스폰서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서요?
아, 그랬구나. 근데 사장님, 여기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 딱 캐치가 됐을 때그 상담은 정말로 보약 같은 상담인 거예요. 그 상담이 재밌는 거예요. 가다가 막히면, 아, 우리 스폰서님한테 가봐야겠다. 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상담. 해주는 사람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사장님, 오늘은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요, 이런 분을 만나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요. 아, 이분이 여기, 이 부분 구간을 지나치다 이렇게 자꾸 뒷걸음질을 쳐요. 저는 이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상담해야 될그 부분을 딱 집어서 알려주면 스폰서는 자기의 모든 경험을 털어서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고, 아,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네. 사장님. 제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또 저도 이 스폰서님한테 내일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알아봐 가지고 올게요. 꼭 배워 가지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같이 상담 들어가실래요? 요렇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상담의 결과가 굉장히 즐거운. 그래서 상담은 일단은 잘 경청하는 게 중요해요. 이 경청을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예스라는 대답을 준비해갖고 상담에 들어가야 돼요.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예스 할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말만 하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요, 그런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만 빼고 우리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응. 그랬더니 그분이 더 이상 말을 못 해요. 그걸 빼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분은 습관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 항상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분을 애터미가 아닌 다른 일로 만나서 대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담을 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계속 그분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 그게 딱 전제가 되더라고요. 모든 말머리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대화 습관은 어떠신가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머나, 그랬어요. 상대를 인정하는 긍정적인 대화가 내 입에서 먼저 나가는지 아니면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참 듣다가 아니요, 근데요. 내가 이 말을 자주 하는지,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누군가와 상담을 할 때, 파트너와 상담할 때, 스폰서와 상담할 때, 한번 녹음해 보실래요? 스폰서가 뭔 말을 했나? 내가 별나 갖고 요거대로 안 하면 가만 안둘 거야. 요러려고 녹음하는 게 아니고, 나의 상담 습관이 어떤가? 내 사업을 위해서 진정코 내가 바꿔야 될게 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한번 그 상담을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답변을 할 때마다 무슨 답변을 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몇 프로의 긍정적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인가? 나는 고쳐야 될 부분이 어딘가? 경청하고, 그 다음에 수렴해서 상담의 목적이에요. 결국은 경청하고 수렴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담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도출해서 우리는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잖아요. 최종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내 파트너가 성공하고, 그죠?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상담을 하지만, 내 파트너를 안내를 잘하기 위해서도 상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출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상담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내 목적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도출하고, 결국은 나의 성공을 끌어내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맨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뭘 갖고 들어가야 될까요? 계보도, 매출표,
인생 시나리오, A코어 체크리스트. 또 누가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저는 그거 말고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누가 없으십니까? 저는요. 소비자 관리 노트. 그러면 이 속에는요, 개보도도 들어있고요, 스케줄도 표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에이코아 체크리스트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소비자 관리 노트, 계보도, 스케줄, 인생 시나리오, 에이코아 노트까지 들어 있으면 좋겠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체크해야 될 리스트니까. 네.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상담이 안 돼요. 내 상담을 할 때는 나의 계보도를 갖고 상담을 하고 내가 어떤 파트너를 놓고 고민할 때, 그 파트너에 대한 상담을 할 때는 파트너의 계보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항상 내 가방에 언제든 상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거기, 그쪽 상황 어떻게 잘 돼가고 계십니까? 잠깐 미팅 한번 할수 있겠습니까? 스폰서님의 모처럼 시간이 나서 상담을 딱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준비가 안돼 있어. 네, 그러고 딸려 들어가서 앉았는데, 내놓을 게 없어. 그러면 상담이 될까요? 그냥 잘하고 있어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스폰서님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상담을 할 때는요. 그래서요, 사장님, 그분의 계보도를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럼 계보도가 없어요. 그럼 그리세요, 그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리시라 그래요. 그리고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는 분이고, 이 사람은 어디 사시고, 이분은 지금 제품을 몇 가지 쓰고 계시고, 이분은 그래서 소개를 몇명 하셨고, 막 하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 이분의 상황이 어느 정도가 윤곽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뜨고 있는지, 그죠? 매출이 어느 정도 뜨고 있는지, 신규가 몇명 정도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 세미나 참석은 몇명 정도 안내를 할수 있는지, 잘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오면, 아, 세미나 안내가 안 되고 있군요. 아, 신규 소비자 구축이 안 되고 있군요. 그래서 사장님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실 계획을 세우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상담을 해주면 무조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지들 마세요. 상담은 같이 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왜? 스폰서님 상황과 내 상황이 또 달라요. 스폰서님이 함께 했던 파트너하고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파트너하고 상황이 또 달라요. 그래서 다른 전제하에 우리가 서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대신 나보다 경험이 많은 스폰서의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해답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잘 도출되었을 때이 분의 문제가 아주 매끄럽게 해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꼭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그거를 수렴할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정답을 내놔라.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일엔 정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도출한다는 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지혜로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사장님, 그럼 우리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합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거를 지켜내고, 다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상담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봅시다. 사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끝! 그 다음은 아무 소리가 없어.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상담의 결과가 아닌 거죠. 네. 그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잘 되는데 이게 잘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자기 본인은 열심히 세미나에 와서 앉아 있는데 신규 연결이 안 돼요. 고객을 안 내놔요. 명단을 안 내놔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서 명단을 꺼낼 수 있을까요? 자, 요렇게 그때그때 해당되는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놓고 고민하고, 아, 우리가 그러면 뭔가 좀 부족했을까요? 그럼 스폰서님께 또 여쭤볼까요? 그래서 또 상위 스폰서님께 가는 것. 그래서 이 상담은요, 어떻게 보면 티칭,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코칭이라고 말을 했어요. 안 되는 부분만 내 경험을 가지고 코칭해 주는 거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티칭도 코칭도 아닌 러닝입니다. 함께 뛰는 거. 이게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스케줄을 또 같이 잡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그분하고 우리 같이 대화를 해볼까요? 이분이 파트너하고 함께 뭔가를 도모하는데 자꾸만 어디선가 걸려. 떨그덕떨그덕. 여기서 걸리면요, 그 다음으로 진전이 안 돼요. 근데 제3자인 내가 들어가서 이분하고 대화를 했을 때요, 이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살짝 벗어나서 옆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지 못한 걸또볼 수가 있어요. 이분의 다양한 여건과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이, 아, 저분의 문제점이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신규를 끌어내지 못하는구나. 그거를 띵 하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되는 부분을 둘이 갖고 부딪히지 말고 여기서 들어가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분도 들어가서 이분에게 뭔가를 막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이분의 대화를, 이분의 하는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주다 보면 이분하고 나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막히면요, 그 다음 일이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딱 이제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년, 2년, 3년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어딘가 그 걸림돌 하나 때문에 딱 걸려가지고 그 다음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제가 오늘 지각을 한 이유를요, 몰랐어요. 저기 애옥의 곡에서부터 막혔으니까. 거기서 여기를 한 10분, 15분이면 올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서 장장 40분이 지체가 됐어요. 도대체 지체되는 이유가 뭐야? 사고가 났으면 빨리 조처를 하면 풀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버스 전용 차로가 있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차가 차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승강장이 있죠. 여기는 양쪽이 다 막혀 있잖아요. 승강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버스 한 대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퍼졌으면 요리라도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차들이 요리 비켜선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딱 가로막고 정체가 되니까 요 승강장 사이에 들어갔던 버스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출근 시간인데 얼마나 많은 차들이 와서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선을 다 막고 요 차가 백에서 빠져나가고 백에서 빠져나가고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많은 버스들은 또 얼마나 줄을 섰겠어요? 근데 버스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막아놓고 요리 다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승용차들을 내보내니까 그게 여기 종로 입구에서 그랬더라고요. 노동자 사무실 같은 거뭐 있잖아요. 구세군 사무실 앞에. 거기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힌 게 애옥의 고개까지 막힌 거야. 이게 정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 상황이에요.
막힌 곳을 찾아서 뚫지 못하면 라인 전체에 이런 상황이 오겠구나. 제가 앉아서 그곳을 거기 이제 와서야 보고서야 알았군요. 이 막힌 이유를. 아, 절에서 막혔구나. 나인하고 똑같네. 나인도 정체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직급을 가야 될 사람이 어떤 상황이 돼서 여기서 정체가 일어나면 이분이 직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 그래요? 교토 3구를 파라 그러잖아요. 교토 3구를 안 파놨어. 막힌 구간이 딱 외통수야. 그럼 어때요? 이게 전부 다 정체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가시려고 했던 분들까지 다 같이 정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상담을 해서 그 막힐 조짐이 보이는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를 해주는 게 정체를 막는 특효약이다. 근데 이 상담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여기에 있는 본인이 이런 상황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본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아니요, 근데요, 여기서요. 아니요, 근데요, 이 사람이요. 아, 이 사람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요. 답은 뭐예요? 빨리 비켜 나갈 길을 찾아서 다음 길을 뚫어야 돼요. 다음 길을 뚫어내서 쭉쭉 나가주지 않으면 여기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이거 완전 블랙홀이에요. 함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절대 안 한다고 안 해요. 한다 그래요. 아, 포기 안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 까마까마 판매사 유지를 감질나게 해요, 또. 그러니까 그 포인트, 올라오는 포인트가 250만 포인트가 피같이 소중해. 그래서 내려놓지도 못해. 그런데요, 그건 그거고 나는 죽기 살기로 파고 내려가는 일을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하든 새벽에 하든 나 혼자 해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고는 이 블랙홀에서 10년에도 못 벗어납니다. 그게 이 문제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스폰서하고 하는 상담. 저는 이게 동맥 경화를 뚫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전이에요, 혈전. 이 혈전을 뚫는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하러 들어올 때 이렇게 샅샅이 내가 체크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꼭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에이코아는. 이건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나머지는 인생 시나리오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공의 8단계 했지만 1, 2단계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사업의 등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는 사람은 등대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다음에 결단 결의는요. 3번, 4번은. 결단 결의는 그거는 꼭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꼭 해야 될 것과 꼭안 해야 될 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게 결단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등대가 없고 꼭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지키는 게안 되면 나머지 도루묵이에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명단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명단 다음에 뭐죠? 초청하고 사업 설명이죠. 예. 초청하고 사업 설명.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한대요? 결과적으로는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에이코아에 내가 하루에 몇번 사업 설명하는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잘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등대를 보고 나는 신나게 달리고 막내 해야 될것막 꾹꾹 눌러 참고 막안 해야 될것막 죽기 살기로 버티면서 죽어라고 하는데 사업이 안 된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 나 혼자 어쩔 수 없는 문제.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서 결국은 이 사업 설명을 잘 하고 내 조직을 키워나가는 것. 나중에 여기서 만나는 나 같은 사업자를 잘 만들어내는 게이 사업의 정말 중요한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상담이 중요한데 그 상담을 함에 있어서 꼭 요것을 챙겨 갖고 다녀라. 소비자 관리 노트하고 여러분들 가방에 교육 노트, 소비자 관리 노트, 소비자 관리 노트 속에 계보도, 스케줄, 인생 시나리오, 에이코아 체크리스트가 꼭 들어있어요. 사실은 노트 두 권이면 됩니다. 노트 두 권이면 돼. 제가 지금 두 권을 들고 나왔어요. 이 노트는 제가 팀장 때부터 쓴 노트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인생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회장님 강의, 그 다음에 에이코아 성공의 8단계, 초기 3개월, 그 다음에 오토 판매사, 그리고 비전 강의, 요것들이 챕터마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몇 분의 강의를 가장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는 강의들을 뼈대로 놔두고, 그 다음번에는 그 내용을 들을 때마다 거기다가 여기다 덮어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트 한 권이 지금 10년째 갖고 있어도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상담과 복제를 강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찾아봤어요. 한번 썼다가 거기에 계속 첨가해서 첨가해서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리가 돼요. 이게 원칙이 변합니까? 원칙 안 변해요. 그러면 내가 일이 안될 때는 나도 이거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안 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거를 찾아보는 거죠. 근데 이 내용 결국은 이 뼈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 관리 노트. 저도 이제 2024년 들어서면서 작년에 있었던 거에서 내용 빼가지고 이거는 꼭 바인더 노트로 하세요. 그래서 점수가 많아지면 가다 보면 소비자 속에서 우리가 진주를 찾는 거잖아요. 그 진주를 찾았을 때그 진주와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페이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페이지를 계속 끼워넣기를 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가 되든 끼워넣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계보도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내 계보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어느 정도 직급이 된 사람들은 이 계보도가 아니라 제 뒤에 보면 맨 뒷페이지에 요렇게 되어 있죠. 해서 전체를 붙여놨어요. 이거는요, 제 계보도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파트너의 계보도예요. 그거를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찾은 요렇게 체크된 사람들의 계보도가 따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관리 노트에. 그러면 그 소비자 관리를 지금 본부장이 무슨 놈의 소비자를 찾아다니고 늘리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기회 되면 만나면 늘리는 거죠. 일부러 찾아갈 시간은 없어요. 왜요? 후원하기도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 소비자 관리 노트가 왜 자꾸 늘어날까요?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곳에서 만나는 소비자를 내 소비자처럼 생각하고 함께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왜? 거기서 진출을 찾아야 되니까. 그게 그 사람 일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을 내가 봐주고 있고, 이 사람의 조직이 지금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이 신규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히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어디서든 나오든 간에 내 눈에 띄는 진주를 찾아내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소비자들을 다 만들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관리해 보는 거예요. 파트너가 주문받고 파트너가 가서 상담하고 했어도 어제 그분 만나셨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소비자 관리 노트에다 그걸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물건이 들어갔다. 이분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한다고 한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해 놓으면 이게 아, 이 중에서 이 사람한테 다시 집중해 봐야겠다. 하다 보면 이분이 얼추 오토 판매사 모양새가 나오고 여기 팀장 갈수 있게끔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또 어디로 내려갈 건가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그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 들어갈지 고민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가지가 많아지잖아요. 어디로 들어갈지. 그 많은 가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는 게 궁극적으로 이 사람 나인의 확실한 도화선이 될 것인가?
이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걸 찾아 들어가는 단서가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자 관리 노트를 뭐처럼 쓰라 그래요? 의사의 진료 차트처럼. 그렇게 써서 기록을 하고 꼭 옆에 계보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요. 스케줄은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요, 그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언제는, 몇 요일 날 가면 그분 시간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때 그러면 만나봅시다. 그래서 내 스케줄 표는 한달 거가 항상 미리 나와 있어야 된다. 항상. 가장 먼저 넣어야 될게 뭐예요? 미팅. 스폰서 미팅. 나인 미팅. 그 다음에 원데이. 석세스. 부업자 세미나. 그죠? 이런 거부터 먼저 싹 체크해놓고, 그러니까 요일마다 들어있는 거는 항상 그 자리에 체크가 돼요.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 딱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부업자 세미나 체크해놓고, 그러고 그 다음 스케줄은 그 다음 시간에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표가 깨끗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담하면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장님 스케줄표 한번 볼까요?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게요. 내 것도 편해요. 뭐, 저희를 상담, 이거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사장님 제가 바빠서요. 맨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그죠? 아, 저 사람이 내 후원을 피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내 스케줄표 딱 놔두고, 여기가 비었네요. 사장님, 여기가 비었네요. 요날 어떤가요? 서로 조율을 해야 돼. 모든 상담은 서로 조율하는 게 필요해. 조율하고 수렴하고. 이럴 자세로 상담자도 들어가고, 상담을 받는 자도 들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상담이더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담을 하신다면 여러분 상담이 여러분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중요한 얘기 해드렸어요. 절대 티칭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코칭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것은 함께 뛰어주는 거다. 러닝이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같이 만들어내는 것을 결국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일은 보여주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만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소비자에게 거절받는 것도 보여주고, 오다를 꺼내는 것도 보여주고, 세미나에 초청하는 것도 보여주고, 세미나에 참여해서 그를 어떻게 대접하는가도 보여주고, 세미나 이후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또 애프터를 하는가도 보여주고, 다시 사업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안내하는지도 보여주고,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라는. 근데 보여주지 않고, 이건 나로부터 사업이에요. 사장님 하세요. 사장님 명단 빼세요. 가서 만나세요. 가서 제품 얘기하세요. 사장님 제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써본 제품 경험을 갖고 가서 하세요.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그분이 보여주되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과정에서 뭐가 되냐면 내가 다 해주는 건가? 그가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건가? 이제 이 부분이 디테일에 들어가겠죠. 보여줄 때. 그래서 한 번, 두 번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이고 사장님, 오늘은 사장님이 한번 앞에 서서 해보세요. 제가 뒤에서 받칠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를 나는 뒤에서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성질 급하게 앞서 나가는지,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두려워서 뒤로 주춤주춤 빼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빠진 부분을 첨삭해줘야 돼요. 칭찬과 첨삭. 근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을 봐도 알수 있지만, 아이고,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다 알고 얘는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알겠어? 이렇게 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안 했어? 어린 아이 정말 추궁하듯이. 근데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까요? 그렇게 한 아이는요, 주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뻔히 할줄 아는 것도 엄마가 이거 잘했다 그럴까 못했다 그럴까 이게 두려워서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밖에 나와서 발표를 못합니다. 근데 항상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아 그랬구나 아 그랬었구나 아이고 속상했겠다 근데 너 이러니까 넌 잘할 수 있어 아너 멋있어 요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천방지축 같아요. 자신감이 턱없는 자신감이 넘쳐갖고 맨날 가슴을 내밀고 다녀요. 근데 그 아이는 뭐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 맨날 주눅 들어가고 엄마가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어떡하지? 엄마가 나 95점 맞았는데 100점 안 맞았다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요렇게 주눅든 아이하고 60점 맞았어도 엄마 나 지난달에 50점이었는데 이번 달에 60점이다! 그러고 흔들고 온 아이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신감과 창의력이 달라요. 그 아이는요, 자신감이 충천해서요, 막 천방지축 생각하다 보면 기발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력 부분에서 뛰어나게 돼요. 그래서 리더십도 생기게 돼요. 근데 맨날 엄마한테 막 큰소리 듣고 막 잘못했다고 구박받고 이런 아이들은 그게 안 돼. 우리 파트너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장님,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사장님이 최고요. 사장님, 그건 너무 잘해. 난 사장님만 보면 그래서 막 힘이 나.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아우, 사장님 없으니까 나 다리에 기운이 쏙 빠졌어. 사장님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될것 같은 존재감을 심어주는 그런 스폰서. 근데 상담만 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요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데 왜안 되지? 뭐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우, 나는 멍청하구나. 나는 몇 년을 했는데 이걸 아직도 몰랐구나. 그래,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파트너가 기가 죽어요. 결국은 죽더라고요. 가버리더라고요. 못 견디고. 저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도 그렇게 할지 몰랐어요. 근데 쓴맛, 단맛 다 보고 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걸 못했구나. 그래서 칭찬하고 첨삭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가 잘하는 장점을 찾아내주는 거. 네. 이게 정말 그래서 요즘 제가 느껴요. 진짜 컨택 한 번도 못 하셨고요. 사업 설명 못 하세요.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근데 딱한짓 잘하는 게 있어요. 쓰시라는 건다 써. 그래서 애터미를 한 100가지는 지금 쓰고 계셔요. 근데 뭔 제품 얘기만 나오면 그건 그래서 좋아. 그건 내가 이런 걸 써봤는데 그거랑 그렇게 달라. 요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 나이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는 분이.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래, 저희를 내가 다 해줘도 좋다. 저분이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10년 다 돼가니까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자괴감 갖지 마세요. 돼요. 근데 저처럼 쓴맛 아주 그냥 시린 맛다 보고 일어서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네. 그게 상담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복제는 그럼 뭘까요? 복제는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어제 저녁에 중국 팀하고 미팅을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도요. 애터미를 알아보고 애터미 소식을 듣고 나도 그거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한 4년, 5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소문이 났고, 뭐 중국 그 곳곳에 지역에 소문이 퍼져 있고, 어떻게 이제 연결해갖고 막뭐 사돈네 팔촌이 막 애터미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듣고, 그런 분들이 이제 신규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미팅을 해야겠다고 시간을 좀 잡아달라 그래서 이제 어제 급히 시간을 조율해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천성 쪽에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제품을 좀 썼다. 그분이 권해서.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사업하는 사업자와 이 일을 좀 알아보고 해보고 싶다. 근데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의류 사업을. 네,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떻게 상대를 해야 돼요? 부업자로, 그죠? 근데 이 부업자한테 애터미를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소비하게 할까? 어떻게 시스템에 들어오게 할까? 어떻게 수당을 체험하게 할까? 그죠? 어떻게 즐거움을 찾게 할까? 어떻게 꿈을 꾸게 할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렇다고 제가 막 이거를 막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초안싱인가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가. 근데 그냥 조 사장님이라 그랬어요. 사장님은 애터미를 어떻다고 알고 계세요라고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제품을 쓰셨고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애터미는 제품이 참 좋더라. 애터미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애터미는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이득만이 아니라 당신이 회원 가입을 하는 순간 플랫폼의 소유주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플랫폼 주인입니다. 근데 당신만 주인인 게 아니고 당신이 안내한 사람도 플랫폼의 주인이 됩니다. 자, 이 얘기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당신네 마을에서 생필품을 파는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돈으로 얼마라고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약 2억 정도 든대요. 플랫폼 하나 내는데.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애터미는 그런 가게를 당신한테 주는데 가입만으로 줍니다. 2억이라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용료도 받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자본, 무점포, 그다음에 경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갖고 할까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뭐 갖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장사를 뭘로 할까요? 만들어진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랑만 하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업 설명인 거죠. 결국은 복제라는 거는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으로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복제예요. 그러면 복제와 복사의 차이점은 아시죠? 복제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스무리한 모습으로 복사를 합니다. 아, 아침마다 가방 들고 교육받으러 가더라. 미팅 가더라. 난 그거 안 빠지고 갈 거야. 다니다 보니까 제품 쓰라 그랬어. 그래서 나도 썼어. 자랑하라 그랬는데 자랑하러 갔더니 제가 조금 꼬운 눈으로 쳐다봐. 아유, 싫어. 그래서 그냥 왔어. 또 조금 하다 보니까 세미나 가자 그러네. 그래서 세미나 따라갔다 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나와서 자기 사업 잘했다고 박수 치래. 박수 치다 보니까 지자 지자란 거예요. 왜 내가 박수 쳐야 돼요? 어, 싫었다. 그래서 그냥 왔어. 네, 이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대부분 초보 사업자님들이요. 우리 8개월 차 되신 저 사장님은 아주 돌연변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렇게 와 나는 이 사업을 할 것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 사업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를 주는 건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그걸 몰라요. 알아보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최소한 2년 걸리더라고요. 알아보는데, 제대로. 저렇게 3개월 차에 뭐한번딱 듣고 알아듣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마저도 이내 경험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이걸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하나하나 호미로 파서 다 까보고 이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성격인데 저 사람은 벅벅 긁어갖고 있네 그러고 집어갖고 탁 하고 이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다르니까 그가 하는 말을 내가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한번 듣고 몰라. 그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 저 사람이 한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때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 틀려서 이나 같은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게 복사가 돼요, 복사가. 복제가 안 되고. 그래서 모양만, 무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때요? 한 3개월 하고서 복사해 놓고서 안 되네, 그래요. 뭐, 왜안 돼요? DNA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DNA가 바뀌어야 돼요. 복제는 DNA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같은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바뀌어 가는가 안 바뀌어 가는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제인 거예요. 복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딱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2의 홍미영, 제3의 홍미영, 제4의 홍미영.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명 나오면 이제 둘이 하는 거고, 이한 명이 또 소개해서 이렇게 나오면 넷이 하는 거고. 그래서 승수의 법칙으로 나 같은 소비자가 만들어져서 내 사업의 속도가 승수의 법칙으로 늘어간다. 이 얘기를 어제 그 중국 파트너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다.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하는 복제 사업이다. 딱한 가지만 명심해라. 시스템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ABI 참여해라. 그리고 마치면 코세마로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보겠느냐?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복제가 아닌가. 복제를 설명하자면 2시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복제를 심플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나처럼 꿈꾸게 하자.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꼭 같이 써봐야 돼요. 인생 시나리오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노트 속에 내 거가 꼭 들어 있어야 돼요. 있으신 분? 지금 내 가방 속에 내 인생 시나리오 있으신 분? 이제 구로희망센터는 제가 부르짖어 놨으니까 들고 다니십니다. 그 달달이 바뀐 인생 시나리오를 꼭 담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내걸 먼저 보여주면서, 왜꿈 얘기를 하면요. 수십 년 전에 여기다가 내려서 꾸며 놓은 꿈이기 때문에 꺼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쑥스럽고, 민망하고, 안될것 같고, 턱 없는 소리 같고, 허무맹랑한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가장 챙겨주고 싶은 사람, 가장 해보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다 꺼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가장 쉽게 할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서 우리 이거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거를 꺼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상상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나 이제 곧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곧 우리 남편한테 용돈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곧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학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즐거움에 빠져들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를 상기하면서 다시 힘내봅시다. 해봅시다. 이거를 할수 있어야 돼. 제 파트너 중에요. 자녀가 5명인 엄마가 있어요. 근데 형편도 넉넉지 않아요. 근데 자기 몸도 또한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니시티 제품을 한 달에 한 120여만 원어치를 먹고 있었어요. 그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거기다 그렇게 쓰는 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거야. 그러다가 애터미를 만났어요. 애터미 제품으로 바꾸니까 거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그쓸수 있는 비용이.
그래서 이제 애터미에 빠져서 하는데 당신은 요 얘기를 해봤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큰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 둘째한테 해주고 싶은 거, 셋째한테 해주고 싶은 거, 넷째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섯째가 안쓰러운 것, 뭐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탁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힘들어도 나와야 되고 세미나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근데 보니까 뭐예요? 걸뜻하면 얘가 독감 걸렸대, 얘가 감기 걸렸대, 얘가 열이 난대, 그러고 빠져요. 딱 고를 떼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세 번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면 정말 다시 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러니까 쉬고 저러니까 쉬고 네가 쉴 이유를 빠질 이유를 안할 핑계를 계속 찾아가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어떡할래? 계속 핑계를 댈래? 아니면 해볼래? 얘기를 또 심각하게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나 같은 소비자를 또 찾아내기까지 그 사람이 찾아내기까지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같이 써야 되고, 명단도 같이 뽑아야 되고, 만나는 것도 손잡고 같이 해봐야 되고, 거절받고 깨지는 것도 같이 해야 되고, 잘 되는 것도 같이 경험하고, 같이 팔짝팔짝 뛰고, 춤을 춰야 돼요. 그게 진짜 복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복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모르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걸내 파트너한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가르쳐 주려고 몸살을 해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니까. 막, 아, 그럴 때는 이러는 것이야. 막, 자기 딴에는 정말 막 안쓰럽고 소중해서 뭐 힘을 기울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들을 때는 어때요? 나를 가르치는 걸로 들어요. 그래서 쥐뿔 지나나나 퍼진 아줌마한테 뭘 저렇게 가르친다고 난리야. 언제부터 쥐가 선생이었다고. 요런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진정으로 안쓰러워서 안, 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데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같이 꿈을 꿔야지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 꿈을 꾸는 게 복제의 1번이라는 거. 그 시나리오를 꼭 쓰게 하실 거. 그런 다음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한 목표.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러고 우리 직급 목표를 딱 세워서 그게 어느 때쯤에 될 건가를 거기다 다시 중간 말뚝을 딱 박아야 돼요. 그러고 이제 쪼개 들어가는 거죠, 뒤로. 그래서 뭐 스타마스타 가면 요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스타마스타에다 깃발을 딱 꽂아놓고, 샤론, 다이아몬드, 세일즈 마스터 역순으로 가서 도전 목표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노트 뒤편에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급 목표가 이 노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임페리얼까지 가는 직급 목표가 노트 안에 들어 계신 분. 그래서 목표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있다 그러면 보여달라고 할까봐 겁나고, 그러시죠?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사장님과 한번 잡아보고 우리 둘이 같이 갈수 있나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비교해보고 나만 이렇게 턱 없는 소리, 헛바람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폰서도 그러고 있구나. 그 우리 똑같은 사람이네.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게 같은 종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같은 종족이다. 근데 가끔 전혀 다른 종족을 만날 때가 있죠. 아이고, 그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도 마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한 것만 인정해요. 그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한 달에 1억이? 누지 강아지 이름이요? 막 이러는 분 계세요. 그쵸. 정말 턱이 안 닿는 소리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요, 몇 년을 헤맸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딱 잡으니까 이제 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잡아보지 않을래요? 대들으니까요. 막 이렇게 하면,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나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즐거움을 맛보고 그러면서 이나 같은 소비자가 소비자를 늘려가는 재미를 보게 해줘야 돼요. 소비자를 늘려가는 게 플러스가 돼서 그것이 나한테 수당으로 돌아오더라는 거.
네? 요 수당이 내 거에서 지나서 어느 순간에 파트너 수당을 만드는 재미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못 태어납니다. 파트너 수당 만드는 재미에.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것 중에 이제 세일즈 판매사를 지나고 나신 분은 파트너 수당 관리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거까지 챙겨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한 14~15명의 파트너의 수당 관리를 지금도 날마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면 수당을 한 번이라도 더 맞을까? 지난 보름에 3번 맞았는데 어떻게 해서 4번으로 끌어올려서 판매사에 한발 다가가게 해볼까? 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플러스가 되어져야 그래야 나 같은 소비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일은 나만 잘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계속 생겨야 됩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혼자 하는 일이면 날 세워서 맨날 잠안 자고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함께 해야 되니까 내 거를 좀 포기하고 내 생각을 좀 접어두고 그냥 그래 하고 또 맞춰 들어가는 것, 서로 조율하고 맞춰 들어가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상담과 복제에서는 딱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잘 듣고, 수렴해서 도출한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조율하고 맞춰 들어가는 거다. 그거를 잘하면 나 같은 소비자가 만들어진다. 왜? 내가 그렇게 보여주니까. 제가 이제 계속 동행을 하고 막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거의 일주일을 정해놓고 막 돌아다닙니다. 제가 요즘에는 거의 센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센터에 급한 일이 생겼거나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뭐꼭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이제 여기 혼자 가세요라고 하고 가끔씩 혼자 떼보내 봅니다. 그러고 다시 애프터를 해봅니다. 그러면요. 아, 이제 기가 막히게 그 일을 제가 하는 것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때가 뿌듯하든지, 이게 복제가 되고 있구나. 내가 한두 달만 이 사람을 더 잡고 하다가 다시 요리 내려가야겠구나. 지금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정한 복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복제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상담하십시오. 알차게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담이 즐겁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해 가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스폰서님들이 여러분과 상담하고 싶어질 겁니다. 아, 저 친구랑 상담하면 왠지 신이 나. 저 친구랑 상담하면 막 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는 게 보여. 막 그림이 그려져. 그래서 막 자꾸 상담하고 싶어져.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스폰서가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스폰서를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가 저절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문득, 사장님!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번 좀 봅시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스폰서가 내 거가 안 궁금해. 아, 잘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세요. 맨날 그래. 실실 웃으면서. 근데 한 번도 개인적으로 보자고 안 해. 요 심각한 거예요. 그거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스폰서가 나한테 보자고를 안 해. 그럼 내가 계속 계보도 날려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 관리 노트 어제 만난 사람 막 관리 노트 막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나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나좀 보시라고. 그막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스폰서님이 아막 당신이 출장 가가지고도 당신이 일하는 걸막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 아 여기 지금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막 자랑을 하셔. 그 뭐예요? 서로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 끝 놓지 말고 나도 스폰서님을 복제하지만 나를 복제하는 내 파트너를 붙들고 우리 모두가 멋있게 계획하고 목적한 날꼭그 직급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